사람이 무릎 꿇어 사죄하는 이 갱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버리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흐르는 눈물 참혹한 이 심령들을 국민적으로 정말 고통받는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축제가 되어야 될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 슬픈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이 아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라가 회개하고 갱신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꽃도 피지 못하고 물속에 수장되어 추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물속에 뛰어드는 아빠 엄마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릴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천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원천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어느 순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서 만날 소망 갖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일과 친척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드리는 예물 소득의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건축예물로 각자 주신 은혜대로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으로도 풍성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죄인 강단에 설 수 없는 죄인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말씀만 증거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또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좌우편 성도님에게 부활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LA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로널드 브로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10가지 발언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위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정복을 하고 흑인 아이들이 백인을 정복하는 이런 세계를 꿈꾼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꿈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누구도 흑인이도 백인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꿀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넌 소망이 없어? 너는 꿈이 없어? 이런 말이 제일 비참한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소망과 꿈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도 마음 편히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숨어서 예배드렸고
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깊이 깊이 파도온 정말 개미우 같은 그런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굴이나 산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생각에는 야 조금만 참아 로마가 물러갈 거야 조금만 참아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올 거야 너희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은 잘 견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만큼 사실 본질적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 소망 가지고 견디어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병에서 노임받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 소망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소망을 갖는 비결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소망이 산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의 근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상징,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린 부활주 아래 부활주일이 감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눈물의 결혼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11살 나이에 한 소녀로 결혼식 하기에는 참 어린 나이죠. 이 결혼식은 11살 맞은 생일을 맞은 조시라는 아이인데요. 아빠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아빠 얼굴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마치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모든 치료를 다 끊고 지금 죽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아빠는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딸이 장성에서 시집갈 때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제일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11살 아이의 손을 잡고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신랑은 없고요. 신랑은 없고 주례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드레스를 입혀놓고 예식을 합니다. 이웃들이 결혼식의 음식과 모든 순서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시의 아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 딸이 결혼할 때 내가 함께 입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딸의 결혼식을 생각했습니다. 주례 맡으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의 진짜 결혼식 때 아빠를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처럼 아빠가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주례사로 소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죽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물질을 쓰고 아무리 현대의학을 총동원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정말 세계에서 그래도 열 번째로 잘 산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바로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이 나라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보내든 일찍 보내든 죽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신앙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젊은 자녀들,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손을 잡습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다시 만나자.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효도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하면서 볼에다가 뽀뽀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여러분 가족이 다 이런 부활 소망 속에서 이 죽음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다 각자 새롭게 살림을 꾸린 이런 못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구나 분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각자 자기가 할 길을 찾아가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가 미운지 부모를 복수할 생각들을 날마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부모를 복수할까? 그러다가 가장 강한 복수 중에 복수는 자기가 부모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부모 앞에 딱 나타나는 게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정말 막 여러 가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참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고시에 패스를 하고 결국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에 의해서 교회란 데를 처음 가보게 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처음 본 사람이 형제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맞이해 주는데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거.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가족을 만난 거예요. 가족.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사랑받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을 돌이켜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이 문제를 뿌리 뽑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좀 보여주세요.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정말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평생에 체험하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막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때부터 강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피의자들이 와서 좀 이렇게 상담하면 좀 도와달라 그럴 때, 용서해달라 그럴 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주명수 목사님이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죄사함을 받을 때에 산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채로는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품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내게 진짜 산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부활에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순서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로 산소망을 소유하려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처럼.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빠도 내 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여관에 머물 때가 있죠. 전혀 그런데 안 가보신 분들 같아요. 저희 막내도 가끔씩 집사님들 앞에서 아빠 모텔 가요 그러면 저 깜짝 놀래요. 이게 어디서. 근데 애는 모텔이 그냥 여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놀러 가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놀러 가요. 어쨌든 우리가 여관이나 호텔이나 뭐 여인숙이나 뭐 어떤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여유 있게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참 거하기 불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합시다. 생활도 여유 있고 돈도 여유가 있어요. 나는 이런 데서 잡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리모델링 회사. 나 오늘 밤 하루 자야 되는데 여기 리모델링 좀 해주십시오. 침대 퀸사이즈로 하나 갖다 주시고 벽지 발라주시고 욕조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러죠. 미친 사람이죠. 아이, 끝까지 하룻밤만 지내고 가면 되는 건데 거기다 왜 집을 리모델링을 합니까? 하물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리모델링 하느라고 한 평생을 보냅니다. 잠시 머물 세상이고 나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 땅에 내가 살 집을 리모델링하고 쓰고 누리느라고 한평생을 그냥 낭비하다가 죽기 전날까지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집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여유에 있는 재산들을 재물들을 다 쓰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잇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받을 상급, 상속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리모델링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해서 받는 축복으로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고 고통을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갖가지 잃어버리는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기다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르셨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이분은 고인은 하늘 나라에 계십니다. 우리 믿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내가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누워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돌아가실 거예요. 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담임 목사 처음 됐을 땐 자신 있게 외쳤어요. 여러분 다 장례식 제가 하고 갈 겁니다 그랬는데 조금 10년 넘게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이렇게
100%가 있으면 살다가 딱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끝난다고 하는 시점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이 생명 안전 다 얻어가지고 부유하게 회복되는 날 그런 거 바라보지 말자.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신앙 지키자.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당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나그네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베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벗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다 나그네니까,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셔서 산소망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소망을 소유하려면 삶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산소망을 가졌지만 내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소록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집사 직분도 못 받으신 그때 90세 되신 할머니. 손목도 다 양쪽이 닳아서 없어진 할머니. 눈도 두 눈 다 실명된 할머니. 그분이 우리 저 목사 일행들을 붙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할머니 기도, 날마다 천국 빨리 데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 병 중에서 계속 입원해 계세요. 여러분,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향해서, 죄진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자격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없어요. 저 똑바로 한번 보세요. 제가 영이 밝아서 여러분의 진죄를 다 봅니다. 다 어저께 지은 죄도 보이고요. 벌써 고개를 반은 숙이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돌을 들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계속 타고 오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 달려서 산수망 붙들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부단히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시험 때문에 잠깐은 근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할 때 있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회사들도요. 어떤 시험 환란을 만나면 밤새 잠 못 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도 그냥 지금 가서 탁 때려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거기. 정말 미워요. 정말 분이 나요. 이 많은 시험, 근심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사는 순간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지키도록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질이라 그러면 더 이상 못 가게 딱 막아주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여러분, 어떤 죄의 유혹에 딱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게 한다든지,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다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죄짓지 못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사인으로 받으시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죄는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복 받은 분들이에요. 부활절 아침날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건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 정결케 되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뚱뚱한 사람이 있든지 홀쭉한 사람이 있든지 예쁜 사람이 있든지 못생긴 사람이 있든지 건강한 사람인지 병약한 사람인지 상관없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예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 받은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칭찬과 영광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날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이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은 뭡니까? 자꾸 불순물을 많이 제거한 금이 순도가 높은 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욥이 생각이 딱 나요, 여러분. 욥은 특별히 죄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시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폭풍이 한 차례 몰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정말 단장의 아픔, 슬픔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천의 자녀들도 사실 믿음의 가족들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 단련받고 더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어차피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정말 우리는 힘들고 참 착잡한 마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참 힘들고 슬프고 참담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산소망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고 모든 시험을 이겨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더 확실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참담합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도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무기력함 속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간증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그 못 자국 난 손을 내밀며, 그 피 묻은 손을 내밀며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대 비극이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인의 최대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아래 놓여 있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산 소망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예비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일가 친척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 있는 우리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소망으로 거듭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마음껏 춤추며 찬양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각성하여서 온 일가 친척들 정말 기회가 다 하기 전에 부활의 산 소망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다 천국에 입성하는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